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성 AI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지금 여러분 나아가는 방향이 Artificial G,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인공 일반 지능으로 지금 나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게 가장 중심에 뭡니까?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유,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 추론 전쟁이 지금 이제 불붙은 거죠. 그 여기 보시면은 이 추론 전쟁에 테이프 카팅을 한 것이 바로 9월 24일 날 발표됐던 오픈 AI사의 챗GPT-O1입니다. 이게 추론 전쟁 이름 테이프 카팅을 한 겁니다. 이게 이름 시작점을 제공했고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나 AI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뭡니까? 챗 오픈 AI사의 GPT-O1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추론 전문 AI들 기초 모델들 그냥 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사 이름 GPT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GPT-1, 2019년도에 GPT-2, 2020년도에 GPT-3, 2023년도에 GPT-4, 그 다음에 여러분들 GPT-4O,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 12일 날 고급 추론 능력을 탑재한 O1을 출시한 겁니다. 이 O1이 AI 개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생각하는 AI가 여러분들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생각하는 AI. 그 인간 능력에 근접하는 쪽으로 한 단계 더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처비 씨가 AI 추론 전쟁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 쏟아져 나오면서 오픈 AI사의 선두 자리에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처비 씨가 올린 겁니다. 22시간 전에 앞에서 추론 모델을 다뤘지만 이분 주장이 너무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AI 추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된 오픈 AI에서 획기적인 추론 AI 모델은 기술업계에서 경쟁적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름 시작점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앱을 다투어 대응하는 동안 미국의 스타트업, 중국의 퀀텀 트레이닝 회사, 알리바바 등 새로운 도전자들이 오픈 AI사의 지배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추론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급 수학과 코딩 같은 분야에서 복잡하고 다단계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된 이러한 모델은 AI 환경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추론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인 파이어울 AI는 여러 오픈소스 모델을 결합하여 수학 및 코딩 벤치마크에서 오픈 AI사의 GPT-4O와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3.5 소넷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퀀트 트레이딩 회사인 하이플라이어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유사한 평가에서 오픈 AI사의 O1 프리뷰를 능가하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알리바바는 기술적 문제 해결부터 창의적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적합한 오픈소스 추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추론 AI가 거대 빅테크 기술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AI 스타트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런 이 글을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영역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점이 2024년 9월 24일 날 이름 발표된 오픈 AI사의 챗GPT-O1 모델이다. 두 달 만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모델이 나온 겁니다. 추론 모델은 GPT-4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LM보다도 개발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AI가 문제 해결 단계를 복제하여 정답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학습하는 생각의 사슬 추론 같은 표적 훈련 프로세스에 의존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리소스가 필요한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달리 더 작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여 추론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모두가 이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AI사의 O1 추론 모델은 과학연구와 같은 분야 특히 핵융합 계산을 지원한 롤랜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방식을 빠르게 풀면 연구자의 작업시간이 며칠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AI사의 추론 모델을 널리 접근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1 모델은 다른 제품보다 6배나 가격이 비쌉니다. 리소스를 많이 썼으니까. 컴퓨팅 자원을 많이 썼으니 보시죠. 한편 경쟁업체들도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플라이어 모델은 추론 프로세스를 사용한 자에게 보여주며 검증과 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접근 방식도 상당한 관심을 끌며 추론 AI 민주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초에 추론 AI 노력에서 오픈 AI사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20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해가지고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추론에서 오픈 AI사의 리더십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소규모 기업과 오픈소스 이니시티브의 핵심 독점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 단계는 AI 산업의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를 재정의하고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게 그건 거죠. 2024년에 폭발한 겁니다.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구를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할 때 AI라는 것은 뭐냐? 익스텐디드 브레인이란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고유한 두뇌가 있고 외부에 익스텐디드 확장된 브레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AI를 이미지 생성 AI, 동영상 생성 AI, 예, 그다음 여러분들 생성형 AI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으면은 예, 익스텐디드 브레인, 확장된 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산성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깨우쳐야 여러분들 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들 이렇게 특이점, 기술이 현저하게 여러분 증가하는 이 시대에 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2024년인 겁니다. 2024년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런 명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특이점, 싱귤래리티. 기술이 뭔가 폭발한 시대에 그 여러분들 시대의 초입 단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존재하고 여러분 같이 방송을 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는 자는 깨우칠 것이고 깨우치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 준비하는 자는 기회를 선점할 것이다. 모르는 자는 잠을 잘 것이고 잠을 자는 자는 뒤처질 것이고 뒤처진 자는 결국은 뭐죠? 그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처비님이 이야기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영상인데 간병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영어로 Nursing and Care 로봇이라고 하네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휴머노이드 시장이죠.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입니다. AI의 기초 모델 이름 개발됐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이 이름 등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이름 로봇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집에 예, 그 저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AI가 탑재가 되면은 계속해서 학습을 하겠죠. 자기가 청소를 하게 가면서 경로나 이런 것을. 그 여러분들 이 노인을 도우는 이렇게 nursing and care 로봇입니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이런 늙어가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수십조 달러 이런 시장이 될 거란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간병인 대신 밀어주는 겁니다. 환자를 여러분들 이동도 시켜주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게 나왔죠. 조선일보에. 웨일러블 로봇. 이걸 입고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 여러분 등산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자녀들이 선물해준 웨어러블. 몸에 착용하는 로봇. 허리춤에 주머니를 차들 로봇이 달린 밴드를 둘러 고정하고 개다리처럼 연결된 관절 부분을 양쪽 허벅지에 차면 끝이다. 내기나 오르막에서 로봇이 다리 힘을 보조해 힘들지 않고 30분간 가뿐히 오를 수 있다. 예, 상품이 많이 나와 있네요. 삼성전자의 봇핏, 위로보틱스의 윔,
얘네들은 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 첩이님이 독일에 사니까 독일도 이런 고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우리보단 좀 덜하지만 저출산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금 수령자들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런 글을 썼네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다가오는 연금 수급자 문제. 로봇을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늙어가는 서구 사회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 세대가 여러분들 부모를 케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로봇이 될 것이고 업계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으로 제조업체 지금 휴머노이드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BMW 공장이나 현대자동차도 여러분들 지금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 여러분들 그걸 구상하고 있죠. 그리고 간병 로봇, 간병인 로봇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 GPT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그 용어를 조금 이렇게 놓치신 분도 계실 건데 이 GPT라는 것이 여러분들 원래 언어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여러분들 준말입니다.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 여기서 GPT가 나온 거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지금 AI 혁명의 여러분들 기초 논문이 구글이 이런 발표했던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논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GPT가 프리트레인드 이름 준말입니다. 사전학습. 많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AI를 훈련시켜서 AI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습 데이터를 했는데 처음에는 학습 데이터, 텍스트만 하다가 이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이미지하고 오디오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런 비디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표현했던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영상 언어 모델을 만드는 전문대학인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AI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점점 한계가 오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가 오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기초학습을 마친 AI를 가지고 추론 과정을 통해서 뭐죠? 더 유능하게 만드는 사후 학습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타임 투 테스트 이런 트레이닝 방법 같은 게 소개된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그 말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Generative, 생성된.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훌륭한 회사고 단시간에 이런 3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됐지만 어제 처비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10조 달러 회사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에 대한 제가 의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빅테크들이 모두 다 이런 반도체 회사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팹리스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는 겁니다. 아마존이 새로 출시한 학습용 전문 AI 반도체 트레이니움 2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 모델인 트레이니움 1에 비해 가지고 4배의 속도 그리고 3배의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AI 가속기다. 이게 아마 그 제품의 모양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GPU 같고 그다음에 이 곁에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는 HBM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걸 같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안에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GPU 같거든요. 트레이니움 2 아마존이 문샷 플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계획인 거죠.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한 어디에서 AI 반도체 칩에서 그걸 블룸버그가 다뤘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의 새로운 트레이니움 2 AI 칩은 기존의 트레이니움 1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메모리는 3배 이런 많은
엔비디아 칩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안나푸르나 랩은 이런 칩을 만들어낸 거죠. 전쟁, 전쟁. 이 보시기 바랍니다. 60조 개죠. 전 세계에 있는 영화 지금 숫자가 영화. 그걸 여러분들 AI 인허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면 얼마나 여러분들 AI가 유능해지겠습니까? AI는 이미 13만 9천 개의 영화와 대본을 훈련받았다. 영화 아마 개수가 지금 전 세계 60조 개 정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엊그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영상 언어 모델인 거죠. 문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 다음에 뭐죠? 영상 이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칩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10조 달러 기업이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